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역사하시며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언자로 서게 해주시고 입술을 빌려서 성령이 친히 말씀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면은 그것이 천명으로 듣고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그저께 격리 마치고 코로나 음성이죠. 음성 받고 이제 깨끗한 몸으로 섰습니다. 오늘 첫 하나교회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는데 갑자기 우리 박가님 목사님 오셔서 강단에 서달래요. 이거 앞이 캄캄한데 노라고는 할 수는 없고 예전부터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예스는 했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뭔 말을 할까.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네 말 하지 마라. 아마 박가희 목사님이 제가 쓸데없는 말 많이 한 줄 알고 갑자기 얘기해서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아마 그런 시간표가 아니겠나.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부 참 귀하죠. 여러분, 청년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죠. 할 수 있다. 청년이 일어나야 한국이 산다. 근데 바꿔 말하면요, 청년이란 단어는요, 많은 불완전한 것들을 띠고 있습니다. 많은 욕구가 있지만 채워지지 못하고, 성공을 지향하지만 받쳐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청년의 또 다른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패,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인생의 실패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실패가 초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실패가 중년 사별. 세 번째 실패가 노년 빈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초년 성공이라. 여러분, 이 청년이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면서도 정말 불완전한 시간인데, 저는 23살에 제대를 하고 하나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하나교회 성형교회 예전에 성형교회 출신인데 중등부 고등부를 나왔단 말이에요. 제대를 하자마자 다락방을 하게 됐고 목사님이 교육자를 하라고 해서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저희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 그건 전도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얘기하자면 길어서 다 잘라버리고 일단 전도사가 됐어요. 됐는데 이 교회를 가보니까 뭐 이상한 거예요. 그전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저한테 90도 각도로 전도사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고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초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교육자가 된 지 이제 한 30년이 돼가는데 이제서야 교육자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교육자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정말 교회 백그라운드 속에서 멋지게 현장을 나갈 건데 너무나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잘못된. 저는 그랬어요. 잘못된 야망과 잘못된 동기들과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 중간에 얘기를 할게 많겠지만 다 잘라버리고요. 그렇게 미국 간 거예요. 갈 때는 멋있게 갔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무너진 거 얘기하면요. 진짜 밤을 새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미국 현장이라는 보냈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갈 때의 저의 모습. 초년에 전도사가 되어져서 그 겸손치 못하는 저의 모습. 교육자였지만 교육자로서 감당하지 못한 저의 모습. 모세가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모세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때 받은 성경의 핵심은 로마서 7장과 8장이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고민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은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죄가 아닌 것이 예수를 알게 됨으로 죄가 됐다라는 거죠. 뭐 불신자들은 일 마치고 나와서 더운 여름에 맥주 한잔 먹고 시원하다 하고 그냥 하루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술 마시면 죄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술을 마셔요. 죄책감이 느끼는 거예요. 이용수님 그런 간증하잖아요. 어떤 목사 딸이 PK가 대학교 갔는데 술을 먹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복음을 몰랐더라면 자살까지 갈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로마 7장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부분 잘못했군요. 돌아서서 갔는데 우리의 연약한 불신앙이 성숙시다 못한 우리의 성체가 또 같은 죄를 범해버려요. A란 죄를요, 첫 번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뭐 그냥 가서 톤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벼룩이도 낮짝이 있다고 똑같은 죄를 똑같이 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낯이 없습니다. 그러면 톤이 조금 높아지겠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아섰는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또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톤이 좀 더 높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 계속 올라가면 못 올라가. 우리도 죄를 계속 짓다 보면요. 더 이상 회개할 톤이 안 나와. 근데 더 놀라운 문제가 나는 A라는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지었는데 회개할 힘조차 없는데 돌아보니까 B, C, D, E, F, Z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 해버려요. 말씀을 통해 죄가 우리 간에 틈타고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도다.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오라 우리 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진리의 법이 사망케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죄 가운데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거 관심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가지는 건 네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을 여러분이 완전한 복음으로 완성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지금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옆에 송현 주공에 사는 제 친구가 있어요.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서 좀 불안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 친구가 설마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카톡방을 제가 연결시켜놨는데 미국에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카톡이 떴어요. 뭔 일 있나 하고 카톡을 보는데 답이 없어. 근데 그 와이프가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제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 가는 나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사실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근데 그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일 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현장 그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될 이유들이 수만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내일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일이 안 올 거 어떻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전이 마지막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단 한 명이라도 지금에 집중한다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빛이 이 삼 시대에 비춰지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시작은 중심에 있습니다. 눈을 팔아서 5천만 원. 그 눈이 아름답더라. 제 눈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서 팔 일은 없는데 그래도 눈을 팔 정도의 헌신이라면 저는 이 강단에서 쓰면 뭐 장기를 다 갖다 팔아야 되는 그런 좀 부담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입술로 나가면 돼요. 내가 죽어지면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진 건 간단해. 유 목사님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옛날에 갈라디아서 2장 입술은 뭔가 거룩한 비장의 결단.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살다가 죽어야 되리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멸망으로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죽어지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죽어지면 되겠구나. 오늘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대언한 자로 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번 화요 집회 때 유목사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영향받는다 그랬어요. 불신자는 속해 있고요. 신자는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오직으로 오늘 이 시간 완전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면요. 여러분 또한 창세기 3장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그 미국의 22년 지금 신앙생활 통해서 느꼈던 게 창세기 3장에 갇혀서 진실하지 못했던 저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기도가 안 돼요. 남들 보면 기도 너무 잘해. 그리고 저한테 핸디캡이 있는 게 이름을 못 외워. 제 딸 이름도 가끔씩 헷갈려요. 너무너무 저는 이런 핸디캡이 싫었어요. 그럼 기도를 하면은 그 집에 가서 그 사람 이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돌잔치에 가면 돌잔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까먹네. 와, 환장하겠네,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 럭키란 영화 보셨습니까? 그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너희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뭐라 그러지?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영화에 뭐 너희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가입니다. 뭐 너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 바로 오면서 제가 까먹었어요. 아 맞아, 불바다. 너희들 불바다. 얘 대사를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감독한테 전달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사인 하는 거예요. 얘가 오케이 사인도 몰라. 이게 뭐냐고. 아 이거 통과됐다고. 막 그냥 잘못하면은 막 외워서 하려면은 NG가 나는데 너희들 불바다 그게 전달이 됐던 거야. 그 럭키 영화를 보면서 이거구나. 기도를 막 잘하고 막 적고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습할 땐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멘 돼요.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멘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들었을걸요. 저는 그런 기도 몇 번 만났어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더 이상 기도가 연결이 안 돼. 너무 가슴이 버기차가지고 막 하는데 더 이상 눈물 나오니까 장로님 예수님 기도합니다. 다 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 전달되죠. 기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청년이란 수식어의 그 부품꿈을 다 빼버리고 사실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고 내려놓는다라면은요.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시고 여러분 받으십니다. 과거, 바로 어제도 과거잖아요. 발판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의 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집중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 시간으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2, 3, 7의 빛을 비추는 시간으로 지금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아멘이 없네요. 저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의 힘이 되어줄 적에 뉴 목사님 뭐라고 계십니까? 한 문장, 한 단어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단어만 잡으시면 돼요. 한 문장 잡으시면 더 좋겠지만 저는 솔직히 한 문장 잡을 머리가 안 돼. 한 단어. 오직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미래가 보입니다. 모든 게 수용되어져요. 이상합니다. 모든 게 수용되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저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 청렴 때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형님 아직도 그 상처를 헤어나지 못해서 부모님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한국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소식을 받았는데 저는 어머님이 축복받아서 두 분이거든요. 저희 친어머니께서 저희 형님이 심근경색이 와서 지금 응급실에서 오늘 내일 한대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또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하고 또 형님 또 이렇게 문제 있는 건 틀리더라고요. 막 제가 마음이 막 무거워서 왔는데 저희 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나마 또 위기는 넘겼어요. 근데 야 사람 안 됩니다. 위기를 넘겼고 죽음을 오고 갔는데도요. 그 상처 치유 안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상처 무섭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발판되어지면은 상처 발판되지만요. 오직 그리스도 조금이라도 놓치고 여러분 창세기 사람 조금이라도 영향받으면은 상처는 운명되어져요. 우리가 막 위기 당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전도 미국에서 전도 대상자로 꼽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하트택 심장마비가 왔어. 야 지금 복음 전할 기회구나. 복음 전했어. 약간 마음을 여는데 안 열어.
두 번째 하늘택 왔어요. 하늘택 두 번 오기도 쉽진 않아요. 안 열어. 세 번째 암이 걸렸어요. 이번엔 됐겠지. 안 열어. 아, 제가 포기했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구나. 제 시간표로는 위기가 오면 시간표로 했더니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는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가 발판되는 정말 우리는 운명으로 남지 않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원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많은 이단들 나오는 것 중에서 이원론을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죠? 아니에요. 일원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단도 도구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 우리 죄 가운데 빠지는 거. 하나님, 난 왜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발판입니다. 깨달으면 발판이요. 깨닫지 못하면 운명되는 거죠. 오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일원론 속에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청년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축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음껏 축도할 축복권을 주셨고요. 말씀으로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걸음에 그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완전성으로, 유일성으로, 절대성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은요, 왕 앞에 나가서, 왕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진짜 멍멍이 같은 소리입니까? 유 목사님 욕 잘하시던데. 아니, 기껏 말이야. 왕의 특명을 내려가지고 감옥에서 꿈 해석하라고 불러냈더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서 정말 많이 써먹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만큼 파워풀 얘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영어를 되게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이상해. 영어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어. 제가 영어는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 있어. 미국 애들은 영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How are you? 하면 그냥 fine, thank you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이상한 단어를 쓰고 이상한 문장을 써요. 지들 언어가 있어 보니까. 뭐 저기 흑인 언어들 보면요. 뉴욕사 옛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맨튼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데 그게 맨하튼 해갖고 하가 조금 줄어들어요. 맨하튼 해가지고 맨튼 못 알아듣는다. 우리 못 알아듣는 거죠. 저도 흑인촌에 갔더니 하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게 하도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이 영어를 다시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저는 표준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아, 저는 그래도 영어 잘해요. 저 아버님, 저 잉글리시 티처, 영어 선생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제 나름대로 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유 달라면 안 줘요. 밀크 주세요 하면 절대 안 줘요. 밀크가 뭐니?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역 달라고 그럽니다. 미역 하면 아, 우유 줘요. 저 나름대로 영어를 개발했어요. 저 영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세웁니다. 얘네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해서가 아니라 미국 애들 못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을 세우면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통역을 할 때 그때 잠깐 시간이 생겨요. 시간이 생길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합니까? 하나님 소리 합니까? 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지금 통역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잠깐 지금 시간을 지금 틈을 줍니다. 하나님, 제 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막 얘기하다가 내 얘기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일단은 현장에 나갔을 때는 듣는 거에 집중하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복음에 집중할 때는요, 그게 다르게 들려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동시에, 왜 한국말로 타산지적 그러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데 집중하라. 뭐 세상 사람들은 말 그러잖아요. 왜 귀가 두 개냐? 잘 들으라고. 왜 입이 하나냐? 적게 말하라고. 우리 복음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듣는 데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요, 내가 해야 될 말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 시간을 벌게 되면서
내가 할 말을 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달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듣는데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듣는데 집중이 되어지면요,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 음성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들리게 하는 그 시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시간에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 맛 보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요셉이 그 맛을 봤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 세계 사람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아멘이, 할 수 없지다는 그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전 세계 살린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뭐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아, 나는 자신 있습니다. 돈 많아요. 통장 한번 다 까볼까요?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이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잖아요. 솔직히 마스크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면 큰일 나는데 바이러스는요, 사실 여러분 한번 현미경으로 보세요. 그 마스크를 솔직히 못 막습니다. 솔직히 못 막아요. 개인의 면역력,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마스크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세상 재앙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곧 멸망합니다. 이 재앙 받은 세상의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여러분이 살려요.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하는 사람들 많아 보니까 지금.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야,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현장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현장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요. 제가 2020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못 보고하고 와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런 거 만들다 보면 가짜 많이 들어가요. 막 사진 막 리얼한 거 막 찍어가지고 막 제가 한 것처럼 한 거 별로 없어요, 제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음악도 깔고 뭐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웃소싱이 돼가지고 잘하는 사람 맡겼습니다. 멋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사실은 저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그냥 현장에 놀러 다니고 그냥 뭐 댕자댕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그 좀 그래도 대강 설명을 제가 좀 드렸던 거고요. 그래도 미국의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본 미국의 현장을 조금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국의 현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듯 미국은요 이 시대 로마입니다. 최고 강대국이에요. 근데 참 못됐죠? 미국 알면 알수록 이기적이에요. 혹자는 이거 음모론입니다. 제 말은 절대 이거 음모론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전하지 마세요. 그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비트코인이 1센트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의 일화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돈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갖고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몇만 개를 해가지고 피자를 한 판 사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몇만 개예요. 지금 원 비트에 지금 뭐 5만 불, 6만 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몇만 개를 피자 한 판 사 먹었어. 근데 그거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요. 세계 탑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만들었다. 그 말은요. 사실 미국 전체적인 경제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중국이 앞만 까불어도 비트코인 싹 먹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에 기축통화라 그래요. 기축통화라 해서 세계의 돈을 좌우하는 기축통화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가 금, 두 번째가 달러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요, 이 미국이 찍어낸 달러가 자기들이 여태까지 찍어낸 거 60%를 찍어냈어요. 제가 이번에 환율 바꾸면서 기분 좋았어요. 달러 올랐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쫙 바꾸.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달러를 찍어냈는데 달러가 올랐다? 미국은 돈 멋대로 쓰고요. 그 돈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미국의 현실이구나. 알래스카에 가스 그렇게 많아요. 기름이 그렇게 많아요. 안 쓰잖아. 왜? 전 세계가 다 쓰고 지들 거 쓰겠다는 거지. 완전 이기적이에요. 완전 최고 강대국인데 복음 떠난 미국은요. 완전 이기적입니다.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은요. 완전 버려진 곳이에요. 완전 버려진 곳이에요. 여러분이 미국 알겠지만 땅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요지요지 사람들 많지만요. 그 51개 주에 전부 다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어떨 땐 무서워요. 미국이 지금 실제로 전 노예가 있다고 봐요. 멕시코에서 넘어온 애들이 있어요.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농장이 워낙 커. 집이 딱 한 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밥도 주고 노예라고 하긴 좀 그런데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일만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쇼핑몰 데리고 가서 필요한 거 사줘요. 도망가려면 도망가라 이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 알죠? 시카고는 더하지, 그지? 집 딸랑 안에 있고요. 그 광활해가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완전 빈 곳이에요. 사각지대요. 진짜 그 사각지대에서 뭐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 전역에 잘 다니거든요. 시골에 갔더니 할아버지 하나가 칼을 딱 들고 칠면조 한 발 딱 들고 피가 뚝뚝 흘러가는데 걸어가는 거 있죠. 그날 칠면조 칼로 찔러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신이 아닐까랄 생각 들 정도로 미국의 이 곳곳의 빈 곳, 농촌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빈 곳은요, 엄청난 거.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제가 보게 됐어요. 미국은요, 완전히 빈 곳이고 지금 재앙지대고 사각지대고 반면에요, 그 사람도 굉장히 순수합니다. 제가 미국 어느 집에 가서도 밥 주세요 밥 주고 재워달라면 재워줘요. 우리 한국 시골 인심보다 더 좋아요. 정말 그 사람들 갈급하고요. 누군가 와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알라바마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갖고 복음 전했는데 우시더라고. 사람 처음 찾아왔대. 제발 좀 오래 있다 가시래. 진짜 빈 곳이구나. 근데 황금어장이구나. 우리가 이거 못 봤구나. 그분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농장도 있고 다 주겠대 나한테. 여기서 교회 하시면 안 되겠니? 아이고, 하고 싶더라고요. 빈 곳 황금어장. 실제 우리가 보지 못한 미국이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한인교회들이나 미국교회들은요, 다운타운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보지 못한 곳이구나. 빈 곳이구나. 그걸 보게 됐고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모습. 그리고 대학 현장에서 봤던 그 현장의 아이들은요, 정말 갈급해 있어요. 어떤 대학생들이 우르르 모였길래 한 150명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봤더니 그 백인애가 한 명이 와가지고 양철통 하나 딱 올려놔가지고 올라서가지고 막 근데 제가 또 영어를 워낙 잘하잖아요. 집중해서 막 듣다 보니까 결국은 창조론은 맞고 진화론은 틀렸다 이 얘기하는데요. 학생들이 그 앞에 주저앉는 거야. 우는 거야. 제가 저희 교회들하고 매주 월요일 현장, 전 대학교 VCU 현장을 나가는데 아이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뭘 충격받느냐? 물어보면 다 그리스도인이래. I Christian, yes. Of course. I love Jesus Christ. Yes. I do. 벨소리 납니다. Do you know Jesus Christ? 이기생민이 너 그리스도의 정확한 뜻 아니야? 그때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해. 막 그냥. 사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쭉 얘기를 하잖아요. 충격받아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주면요 충격받아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지역에는 굉장히 다락방에 대한 이단에 대한 거센 저항이 있는데 저희 교인들 90%가 불신자였다 온 친구들이거든요. 다락방이 뭔지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몰라. 뭐라 뭐라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 막 대들면요 말 못해요. 뭐 우리가 잘못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아무도 거기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기존 교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불신자에서 오는 친구들이 더 낫더라고요. 아 정말 여러분 미국 현장은요 그리스도가 비어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 또 이제 겨우 하는 사람들 많죠? 할렐루야 뭡니까? 뜻 아시는 분 계세요? 봐, 여기도 좀 조용하잖아, 지금. 할렐루야 뜻 모르세요? 큰일 났다. 목사님 좀 가르치세요. 할렐루는 찬양하다는 뜻이고 야는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를 찬양하다. 여호와, 여호와, 야훼 이런 뜻. 사실 풀어놓으니까 좀 이제 알 것 같죠?
사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단어를 모르고 있을 때가 많고요. 이 다락방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거 하자는 게 다락방이고, 이거를 전 세계에 237 하자는 게 전 다락방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텅텅 비어있는 현장이에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주저앉아 운다니까요. 제가 영어 정말 안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다니는데 애들이 다 놀래.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도망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를 잡아고 왜 잡나 싶었고, 뭐, 경찰인가 싶었더니, 어떡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영접을 시켜달래. 영어가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하겠다, 이거야, 내가. 영접 기도까지는 안 돼. 그래갖고 제가 항상 가방에 전도지를 갖고 다녀요. 읽어라, 이랬고 제가 쭉 적어놓고, 이제. 읽고. 그래만 해도 되더라니까요. 뭐, 거기서 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미국의 현장은 비어있는 현장이에요. 진짜 대학에 완전히 누립니다. 요즘 코로나 더 재밌어요. 애들이 비대면 수업 하다 보니까 더 위기감이 와가지고. 예수 얘기하면 어떤 애는요, 좀 더 해달라고. 저에게 어떤 아이는 포럼을 시켜놨더니 그래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왜 이제 왔니? 너무 고맙대. 자, 예수 기다렸대. 영접 좀 시켜달래. 영접을 시키는데 얘도 울고 얘도 울고. 난 얘가 왜 우나 싶었어, 우리 교회가. 왜 우나 싶었어. 목사님, 진실을 고백하겠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냐니까. 그 전주에 캔쿤을 갔다 왔대. 캔쿤이라고 필리핀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유명한 휴양지거든요. 갔다 왔는데, 밤새 술판 마시고 놀았다네. 그리고 걔가 마약도 했대요. 근데, 밤새 술을 먹고 마약했던 그 기쁨보다, 그 준비된 제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오는 기쁨이요. 이게 막 비교한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말하시다 얘기하고 걔가 그날로 마약을 끊었어요. 와, 이런 현장이구나. 비어있는 현장, 기다리고 있는 현장. 그런 아들 만나면요. 정말 여러분, 일단 그 아이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제가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전도를 왜 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방주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잔놈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에게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37의 빛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주변이 없어서 말은 못하겠고, 이제 이게 미국 현장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 미국의 현장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로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는요, 상당히 소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오순절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사막 광양에 농사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와우. 엄청나게 수확을 하고 저장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에 생명이 났다는 얘기죠. 그게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15장 23절에 보면 우리를 두 번째 열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요, 바로 그러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죽어있는 현장에. 말씀을 대언할 때,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붙고 살을 붙고 생기가 드는 것처럼 그곳에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 항상 죽은 현장에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열매에 따라 두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야 될 현장. 저는 그것이 바로 미국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회의 땅이지만요. 사실은요. 복음 없으면 저주의 땅입니다. 복음 가지면 복음의 사명을 붙는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발판되고 레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장이고요. 세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제가 찾은 전도에 대한 정의를 드리자면요. 전도의 절대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고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전도는 절대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어라고 착각했는데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불받아! 영화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끝! 됩니다. 제가 영어 전도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My English terrible 그러면요. 이것들이 긴장합니다. 막 얘기하면요. 미국 애들 참 이상해. 내가 영어를 못하면은 지들이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얘기했는데 I'm sorry 내가 못 들었대. 한 번 더 해달래. Could you repeat again? 이렇게 하거든요. 두 번, 세 번 얘기하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집중해요. 저는 뭔 얘기를 하냐? 말씀 얘기하잖아요. 아, 제가 본문 안 읽었다. 저희 교회가 주은의 교회인데
이번 주 주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영광과 골수를 쪼갠다. 뭐 쉽잖아요, 그죠? 유목사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말씀 살아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계속 두 번 세 번 들어요. 믿는 애들은요 충격 받아요. 도대체 영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용기가 생겼을까? 의외 봤습니다. 불신자 애들 듣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영광 육광 곳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언어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로 전도한다면 2, 3주 언제 배울 겁니까? 근데 그리스도 하나면 되더라니까요.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돈도 없고 뭐 안 되니까 제가 배웠던 방법은요 자동차 딜러를 찾아가요. 야, 나 차 사고 싶어. 뭐 간단합니다. 뭐 한 단어 다 써도 I want buy car 그래도 되고 뭐 카 그래도 됩니다. 그냥 눈치를 알아들어요. 나 영어 못해 그러면 딜러들 일주일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필요 없대 영어. 내가 너를 차한테 아무 차를 파는데 아무 필요가 없대. 여기 앉아 있으래. 그럼 커피도 갖다 주고요. 뭐 다 갖다 줘요. 막 차 팔아 먹으려고. 막 나는 차 살 것처럼 가가지고. 얼마나 영어를 많이 해준데 쉽게 해주는지 뭐 돈 안 내고 뭐 네이티브 스피커 영어 하게 되고 아 언어 필요 없구나 저는 그렇게 하나 결론 내렸어요. 여러분 절대 전도 언어로 하는 거 아닙니다. 비어있는 현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비어있는 현장이에요. 갈급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딴소리 했기 때문에 전도하러서 쭈삐쭈삐 되고 막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해야 되지 자신 있게 들어가면요 진짜 당황스럽게 문을 엽니다. 이거 뭐지 하고 문 열게 됩니다. 비어있는 현장이라는 확신이 왜 여러분이 쭈삐쭈삐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답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금 상처가 발판 안 됐기 때문에요. 아까 아멘 안 한 친구들 다 쭈삐쭈삐 거릴 것 같아요. 근데 아멘 한 친구들은 자신 있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래도 아멘 안 하잖아. 야 대단해. 네, 여러분 전도는요 24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일단은 전도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듣는 것을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요. 욕을 하는 친구를 살려달라고 들릴 것이고요. 그 사람들 얘기할 때 영적인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종합하면 돼요. 한 단어로 딱 잡으시면 돼요. 그 한 단어는 결국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아는 만큼 그리스도 전달력이 틀려져요. 이제 그걸 유목사님 비유하기를 1kg을 들지도 못한 사람하고 드는 사람하고 들어서 100m 던진 사람 똑같이 친다는 행위를 할 때요 들지도 못한 사람이 친다 이거 하고요 1kg 들어서 던진 사람이 친다 하고요 1kg을 떠서 100m 던진 사람이 친다 할 때 들지도 못한 사람이 친다 할 때 맞아보세요. 가볍겠죠? 근데 그걸 들고 100m 던진 사람한테 친다 맞았다 죽습니다. 친다라는 얘기는 똑같지만 전달력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똑같지만 여러분이 아는 만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메시지가 정리가 되느냐?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서밋타임 얘기하잖아요. 서밋의 자세, 서밋타임. 여러분 정말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놓고 집중 기도해보세요. 전도 말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가서 말 잘해보세요. 전도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놓고 집중 기도하고 다가가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뭐 광고 같은데. 진짜 안다니까? 하나님 기회 주신다니까. 유목사님 늘 강정하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상사는요 진짜 유목사님도 썼으니까 저도 이렇게 지랄 같습니다. 진짜 맨날 훈 괴롭히고 근데 그렇게 괴롭히던 그 장교가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거야. 자기 딸이 죽은 거지. 감옥에 빠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묻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전도자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만날 사람 놓고 집중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 가서 무조건 들어주세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문 열릴 겁니다. 듣는 거에서 전도는 시작되어지고 24시 삶에서 전도는 시작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제발 정크푸드 나쁜 음식 먹지 마세요. 그거 다 여러분 몸이 됩니다. 좋은 음식 드세요. 기쁜 음식. 상대가요.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원리스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한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전할 이 상대는요. 내 몸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는 거예요. 아, 내 몸이구나. 내 몸 귀하게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귀하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7살짜리 아이가 밥을 안 먹어.
왜 안 먹냐 했더니 간헐적 다이어트한데 내가 7살짜리도 간헐적 다이어트 하나? 지가 건강해진 뭐 독소가 많다나? 참 웃겨가지고 내가 제가 어린 사이 가거든요. 베르베르 소리 다 듣습니다. 지 자신을 끔찍히 여겨 전도 대상자 여러분 몸입니다. 바로 여러분 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우린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 대수 없지 않게 생각해요. 구약에서 가장 짧게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세요? 마침 내가 상품권 들려 했는데 없구나. 저는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전도하러 가기 싫었어. 근데 가서 저는 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서 전도했더니 뭐라고 전도했겠습니까? 정말 열받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아마 머리가 다 빠졌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이 심했는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회개해 끝. 근데 니네 백성 전체 다 회개했잖아요. 요나의 전도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고 절실성, 필요성, 절대성 아닙니까? 신약 때 제일 짧게 전도한 사람 누굴까요? 대답이 없네. 빨리 끊어야지. 또 알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상품권 준다 놓고 안 주면 또 이거 안 되니까 빨리 끊어야지. 저는 아나니아라고 봅니다. 아니 사도바울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공문도 갖고 가는 그건 나쁜 인간인데 하나님 화가 나서 이방 전도를 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가서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야, 네가 오다가 만난 게 예수야. 끝. 근데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없었으면 신약 읽을 것도 없어. 뭐 13권, 14권, 바울 서신이 13권, 14권 뭐 신약 좀 분분히 있는데 14권 칩시다. 아, 13권 칩시다. 최소 27권에 13권을 바울이 썼어. 성경 읽을 것도 없죠. 그러면은 시대의 전도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나니아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절대성. 이걸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갈비뼈를 끄집어내서 한 몸이 됐잖아요. 근데 복음을 놓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분리됐잖아요. 저도 와이프랑 싸울 때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여자가 타락을 했으면 말이야. 사실 노소 침뱉기 지금, 지 몸인데. 여러분, 우린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전도로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날 불신자, 대상자는 내 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몸이었겠죠? 근데 복음이었기 때문에 분리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나와 다시 한 몸을 잃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전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겠죠? 전도는 전도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요, 동기와의 싸움이라고 봐요. 내가 동기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상대도 죽고 나도 죽어요. 동기 없는 전도, 진실한 전도, 전달되어진 전도,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되어진 전도. 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갈 때요. 몸 다치고 결과 안 좋죠. 그래서 운동에 제일 중요한 건 힘 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힘 빼는 작업이에요. 동기 버리는 작업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작업입니다. 모든 것 완성하는 시간이고 앞서 말씀드렸듯 요나처럼 아나니아처럼 그들의 능력이 믿음 배경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 아멘이 3개 살렸다 오늘. 237 살렸다. 237 굶어 죽을 뻔했는데 고마워요. 조금 두툼한 거 보니까 덜 먹어도 되겠다 이제.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237 현장은요 하나의 현장이에요. 미국 현장이라고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쿡 선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현장이고요. 내 현장이 살아야 237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이라는 단어를 좀 깹시다. 여러분 사실 부담감 좀 없앱시다. 진실해집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청년의 특권은 그거예요. 자신 있는 거. 진실한 거. 무대뽀. 다다들이 받는 거. 저 아재 개그 잘하거든요. 산에 불이 나면 뭘까요? 했더니 아이들이 막 물어봐. 산타.
저 죽일 듯한 보배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왕따 당합니다. 저 아재 개그 되게 잘해요. 근데 제가 아재 개그 할 때 집사님들은 암소리 안 해요. 소금 끌어오더라도 본인도 재밌을 거야. 저랑 같은 아재 아줌마들이기 때문에. 근데 청년들은 다르더라고. 바로 들이받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 잘났습니다 그러면 밥 마실걸요? 제가 하도 진실 강조했더니 저희 집사님이 응답인데 좀 기분 나쁘면서 기분 좋은 응답.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왜 그래요? 정리가 안 돼요. 와, 설교자한테 설교를 받아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거든. 근데 전 좀 기쁘더라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 말이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40일 집중기도 하겠습니다. 진짜 집중기도 하셨어.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도에 여러분 응답 받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으면 지금 뭔 소리 하시는지 못한 뭐 중후난방 했을 거예요. 막 그냥 횡설수설 했을 거야. 제가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저 집중기도 하시니까 제가 이제는 1, 2, 3, 4를 제가 적게 되고 결론 난 것도 적게 됐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안 되면 안 된다 하면 되잖아요. 설교 안 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제가 진짜 설교하다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중간에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이 문맥도 지금 헷갈렸고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딱 20분 했거든요. 난리가 났어.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울려받았대. 막 그냥 이런 못된 집사님들. 내가 설교를 망쳤다고 하는데 왜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전한 거 있잖아요. 속에 숨겨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무 시험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나 안 돼요. 보이는 사람 나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발판되는 거예요. 감출수록 여러분 그거 종기입니다. 종기. 겉은 살짝 치료되는 것 같아도 속은 썩어 골마 터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237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현장에서 진실되게 창세기 3장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리스의 축복 꼭 받으시고요.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지 못할 게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시게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날마다 과거를 발판 삼고요. 새것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어떡해요? 또 까먹었죠? 그냥 아멘 하시면 된다는데 이게 어려운가 봐 이게. 좀 작잖아. 저 뒤에 안 하잖아 지금. 이 대구의 특성인 건 내가 아는데 그냥 아멘 하면 돼. 그게 어려워요? 아니 나 안 됩니다. 아멘 할 때 2, 3주 산다니까. 더 물으면 막 썩낼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살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형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실 땐 아멘을 통하여 우리 과거가 발판되어지고 오늘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정말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고 이삼치 살리는 그것이 포장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부족함을 나타내며 오직 그것을 붙잡는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년들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237의 원리스로 축복이리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성령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